네, 제 캐릭터도 짧은 머리보다는 긴 머리 쪽이 캐릭터의 성격이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긴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내리내박중 때 했던 머리보다는 많이 짧아졌어요. 파마도 좀 하고 영화의 장면을 보시면 또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因为我正在拍一个重复情缘的角色呢，角色的要求可能长发比较适合，但是跟玛丽外书中相比的话，已经短了很多，而且我也烫了。对，그 미나미 신영 내리는 일화 중에서 또 밴드 보컬을 연애하셨잖아요. 실제로 밴드를 하신 분은 없으세요? 글쎄요, 지금은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꿈만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밴드 친구, 좋은 친구들하고, 친한 친구들하고 밴드를 결성해서 예전에 같이 음악을 해보자라는 적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여유는 꿈도 못 꾸는 것 같아요. 因为其实我现在要做的东西很多，就像做梦一样。说实话，我跟我一些喜欢音乐的朋友也聊过，我们做一个组合，做做音乐，这样怎么样？但是因为现在要做的事情实在太多，所以可能暂时会做不到。그러면 공연했을 때는 혼자 공연하는 게더 좋으세요? 아니면 밴드로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게 좋으세요? 아무래도 무대에서 혼자 서 있는 것도 좋지만, 이제 뭐 친한 친구와 함께하면 더욱더 재밌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권에서 나오게 될 앨범인 팀 H도 역시 저와 아주 친한 친구가 직접 음악을 만들고 또 제가 가사를 써서 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더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其实一个人在舞台上表演也不坏，但是呢，跟一些自己的朋友站在舞台上的话，可能会更好玩一些。所以我马上要发行用 Teenage 的名字发行的专辑，也是跟我一个好朋友一起合作的嘛。我也参与了作词呢，两个人一起把这个专辑去完成，我觉得这个过程更加有意义，更好玩。그러면연기와노래지금두개다같이하고있는데앞으로는어떤곳에더집중을하셔서활동을하신것인지저한테는 둘다 놓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좋은 배우로 좋은 작품에서 연기로서 인정을 받는 게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목표고요. 또 해외에 나왔을 때는 공연을 통해서 음악이나 아니면 춤으로 많은 사람들과 또 하나가 되는 게 저한테는 또 새로운 재미이고. 뭐, 둘다 어떤 한쪽을 택하라면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둘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제가 또 즐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是两个当中，我觉得一个都不能放弃。在韩国的话，我会更着重于去演技，在演技上作为一个演员受到认可。那在海外的话，通过一些表演跟台下的观众更加的互动，跟他们更加的亲近一点。所以二选一的东西我是绝对不会做的，因为这个都是我要做的和我想做的东西。지금까지연기를하시면서많은역할을도전했는데제일좋아하는캐릭터는어떤거예요？좋아했던제가연기했던캐릭터중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 저랑 좀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했던 캐릭터는 미나미시네오라는 드라마의 황태견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스태프들한테 독서를 참 잘하는데, 황태견처럼 한마디 한마디에 아주 가시가 있는 그런 독서를 할 때가, 정말로 나도 점점 황태경화 되어 가는구나. 나랑 참 닮은 친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我觉得在演技当中，我感觉。 我们两个比较像的一个角色呢，是那个美男里面的黄泰兴，因为他我平时在也比较喜欢刁难我的工作人员，用一些比较带刺儿的一些语气呢，那个时候我会心里偷偷想，哎，我是不是越来越像黄泰兴了？对，对，지금부터는네신화트위터를통해서올려온질문들이거든요。장근석씨가제일좋아하는프로의명곡은？한국 노래 중에? 네, 뭐 본인이 계속 즐겨 하는 아는 노래 중에 명곡 꼭 한국 노래 아니어도 돼요. 팝송 노래도 되고요. 스무 살때 처음 들었던 노래인데 스테레오포닉스라는 그룹의 Maybe Tomorrow라는 곡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사도 참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고 거의 제가 MP3 플레이어 살 때마다 항상 1순위로 집어넣는 노래. 가수 이름이? 스테레오포닉스. 아, 스테레오포닉스. 我可能在20岁的时候第一次听过的那个 Stereophonics 的 Maybe Tomorrow 这首歌，那它的一个歌词带给我的印象比较深，所以我在更新 MP3 的时候，第一个放进去的歌曲就是这个。对，그러면평소에습관처럼그냥입에달고 다니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어떤게있을까요？
습관처럼 얘기하는 단어? 나한테 왜 그래요? 아, 그거예요? 정색하, 이렇게 웃고 있다가 정색하면서 얘기하는 거. 나한테 왜 그래요? 就是平时就是跟笑着跟对方讲话，但是突然变脸，变脸就说你为什么对我这样？ 这个是我的一个比较口头禅。 그러면, 마지막 질문할게요. 중화권에서 앨범은 언제 발행할 예정이신지? 현재 녹음도 다 끝났고요. 뮤직비디오 촬영도 다 끝났고, 이제 정말 딱 오픈만 하면 됩니다. 조만간에 곧 나올 것 같고요. 한국에서 이제 상하이 오기 직전에 뮤직비디오 다 촬영을 마쳤는데, 뮤직비디오부터 먼저 선보이고, 그리고 또 앨범도 같이 동시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 굉장히 기다려왔던 앨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其实现在为止录音录完了，拍摄MV也拍完了，但是现在就等着找个时机去公开。那我在来上海之前呢，已经刚刚拍完了MV，可能就用MV先跟大家见面，然后可能接下来就会公开我的专辑，因为是我比较期待跟等待的一个作品，所以大家期待也无妨。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엔 정말 시간이 없어서 친구들을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올해 이제 곧 있으면은 7월 10일에 희철이 형이 생일인데 희철이 형 생일 파티 때 간만에 뭐 홍기라든지 아니면 산디 형, 상추 형 볼 수 있을까 같이? 파티는 같이 하기로 했는데 참 진짜 친구들을 본 지 오래됐어. 之前我经常会跟他们见面，但是最近实在是太忙了，所以几乎都没有时间跟大家聚会。那马上那个金希澈的生日就快来了嘛，那大家可以有可能的话可以开生日派对，想见见他，比如 Dandy 还有那个仓促是那个什么来着 Mighty Mouse。